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종목부터 보면요. LG넥스원과 파라다이스, 엘컴텍, CJ대한통운, 효성중공업 이렇게 5가지 더 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코리아 FT, 우리기술투자, 이수페타시스, 테크윙, 현대차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들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핫한 종목들 많이 들어있는데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인데 역시 오늘도 잘 흘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LG넥스원 가지고 왔습니다. LG넥스원. 네. 이 종목은 조정을 언제 받을까 싶을 정도로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저는 LG넥스원의 성장성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방산 기업이긴 한데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수출이라든지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점. 네. 지난 2월에 사우디랑 천궁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4조 원 정도 계약을 체결했고요. 2차로 좀 체결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게 약 8.6조 원입니다. 그러면 사우디에서는 약 13조 원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는 점. 최근 네. 나왔던 뉴스가 중동의 큰손들 방산 큰손들이 네. 방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K-방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중동과 함께 연관성이 있는 LG넥스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수주 잔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 성장성까지 더해진다면 로봇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난해 로봇 기업 인수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나왔는데 로봇 기업들 실적 나오는 기업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장성에 대해서 크게 중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넥스원 역시 방산 플러스 로봇까지 가지고 있는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도 역시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종목이죠. 네네네. 일단 코리아 FT를 좀 준비를 코리아 했습니다. FT. 네, 네.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고점 달성하고서 한 차례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뭐 생각보다 이제 가격에 대한 메리트적인 부분들이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금 박스를 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네. 일단 우상향 기조도 지금 깨지 않고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 차례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캐니스터 부분 쪽에 있어서는 좀 기술적 우위 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본 캐니스터 부분 쪽에 있어서는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술적 우위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좀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에 따른 이번에 성장성까지도 확고하게 확보를 해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제 질적 성장 부분들이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전기차 침투율은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있어서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전기차 관련 신제품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프론트 트렁크 같은 경우는 현재 유럽에 계속해서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전기차 신제품의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는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하이브리드 쪽이랑 전기차 쪽에 대한 지금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5일선과 21선의 지금 이격 사이에 좀 있는데 일단 21선까지 눌림이 나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아래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도 역시 요즘 하이브리드카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 파라다이스네요. 어제 외국인 기관 매수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최근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은 좀 비운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로 이전한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과거의 사례, 그러니까 LNF라든지 포스코 DX의 사례를 보게 되면 코스피로 상장하기 이전까지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고 다시 한번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파라다이스가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권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주주총회가 나오고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특히 카지노 부분에서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네. 물론 카지노 섹터 전반적으로 중국인 VIP가 좀 많이 안 들어온다, 생각보다 덜 들어온다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 주력이 아니라 일본인 VIP가 주력이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객사가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실적도 함께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부분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한 판단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코스피 이전 기대감 어디까지 좀 주가 부양해 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최진욱 본부장님의 종목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가져오셨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우리 기술 투자도 궁금하지만 네네. 비트코인이 더 갈까? 이것도 궁금하실 네네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비트코인은 저는 지금 이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테더 기준으로 봤을 때 69K를 최근에 고점 달성하고 나서 좀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 보통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이 조정 없이 위로 올리게 되면은 한번 빠질 때는 그 파동도 굉장히 강하게 빠지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가 않고 박스를 치면서 계속 이동 횡보를 해주다가 또다시 위로 팅력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파는 일단은 ETF 승인 여파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ETF가 지금 승인이 되면서 주요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죠. 기관 투자자들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와 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의 조정이 지금 69K를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은 그 위쪽으로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100K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위로는 아예 매물이 없어서 그때부터는 신의 영역입니다. 기관 투자들이 언제 물량을 털어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도 물량을 계속 좀 집어넣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계속 측정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도 지금 구간에서 계속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블랙록도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세가 끝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들은 보여줘도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슈팅력을 보여주게 되면 충분하게 또 한 번 급등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는 오히려 우리 기술 투자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이야기하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더 집중을 하게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 추세 따라가니까요. 우리 기술 네네, 투자가 그렇죠. 잘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훈 팀장님의 다음 종목 갈 텐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비트코인도 잘 가는데 지금 금도 잘 가요. 그런 종목을 가져오셨죠? 네, 아무래도 좀 최근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왜 안전자산인 금이 오르느냐. 좀 논리는 다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금 같은 경우가 달러의 좀 대체 관계이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를 하면 달러가 약세를 펼치고 그러면 대체 관계인 금이 상승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파월 같은 경우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그널을 줬고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단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금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 네. 특히 금리 외에도 금 가격에 영향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달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달러의 의존도를 낮추고 금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스위프트가 좀 동결이 되면서 금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인식이 되었고 아무래도 미국의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었던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국가도 금에 대한 차지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여전히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엘컴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자. 알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끝내시나요? 아, 단기적으로 보자. 알겠습니다. 좋은데 말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금 가격도 계속 좀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걸 살펴주셨어요. 엘컴텍. 우리 시장에서는 금 가격 연동되는 게 가장 큰 종목의 엘컴텍이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저는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좀 이스페타시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고 많이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AI 반도체 쪽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계속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AI 쪽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판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일단 우호적인 업황이 지금 계속해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충분한 실적 성장과 외형 성장이 큰 폭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 좀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북미 모멘텀 쪽입니다. 북미 쪽에 대한 AI 가속기 장비 고객 사양이 공급 본격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기존 서버에 대한 고객사들도 주문이 계속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네트워크 장비까지도 같이 주문 재개가 들어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한 북미 모멘텀이 붙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AI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Q 측면에 있어서도 북미 쪽에 대한 제품 군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공장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2분기부터 가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까지도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공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이스페타시스는 그대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북미 모멘텀 플러스 AI 쪽과 그리고 신공장 모멘텀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4만 1000원대 돌파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큰 폭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신규분들도 매수 관점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수급도 좋고 정고점 뚫기 직전입니다. 네네. 이스페타시스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CJ대한통운을 CJ 가지고 대한통운? 왔는데 물론 네. 시장에서 반도체에 치이고 바이오에 치이고 2차 전지에 치이면서 네. 좀 관심이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산업의 성장성, 이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땐 이 기업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네. 최근 온라인 쇼핑몰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 때는 쇼핑몰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지금 뭐 중국 직구라든지 혹은 유튜브에서 쇼핑을 한다든지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쇼핑을 한다든지 젊은 층들이 기존의 쿠팡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쇼핑을 많이 그렇죠.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하는 기업이 중국 알리가 계속 성장을 했다는 점. 중국 알리와 좀 테무가 계속 점유율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CJ 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물류 서비스를 독점 계약하면서 이 기업의 물류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미 작년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고 실적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저렴한 것들 좀 특히 뭐 다이소에서 살 수 있다든지 혹은 쿠팡에서 사기 아깝다든지 하는 것들은 알리에서 많이 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이 점에서 이런 트렌드 자체가 빅 트렌드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더 늘렸을 때는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리테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 뭐 조금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뭐 그래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자, 다음 최진욱 본부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테크잉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거래대금들이 지금 고점 부근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터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이제 눌림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대금들이 많이 터지지 않으면은 반차례 좀 박스 흐름들을 이어가지고 또 한 번에 좀 슈팅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이 시세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의 좀 전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장이 있어서 AI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HBM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 HBM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테스터 물량도 계속 증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테스터 물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테크니 쪽의 고속 핸들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그간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고속 핸들러에 대한 장점이 부각이 되지가 못했었거든요. 네, 다만 현재는 글로벌 전장 부품 기업들과의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진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그 부분들이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소모품 매출까지도 충분하게 지금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5일선 이탈 안 하면은 네. 오히려 좀 분할 매수를 한번 단기 수익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테크윈까지 반도체 하나 더 봤어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이라는 효성중공업 기업을 가지고 네. 왔는데 여전히 변압기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 주 초에 일론 머스크가 AI로 인해서 변압기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변압기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긴 그쵸.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갑자기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고 변압기 섹터에서 앞으로 성장성에 기대가 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화제성이 있는 인물이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변압기 섹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던 재룡전기도 계속 움직이고 있죠. 5일선을 네. 타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직전 고점대 라인을 강하게 뚫고 아직까지 깨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라인대가 견조하게 나와준다면 관리했을 때 앞으로의 실적 혹은 성장성을 안고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미국 대선과 관련했을 때 물론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계속 인프라에 대한 투자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관련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섹터에서 수출이 계속 나와줄 수가 있어 실적도 올해도 역시 성장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마무리하시네요. 네, 효성중공업까지 마지막 종목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마지막입니다. 네, 저는 이제 현대차를 좀 준비를 현대차. 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도 저 PBR 쪽에 대한 테마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 결국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좀 정책 드라이빙은 갈수록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모멘텀 부분들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는 부분들이 왜 현대 기아가 아니고 현대냐, 네. 뭐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가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수익성을 놓고 보면은 기아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PBR로만 놓고 보면 지금 기아는 1배가 넘는 수준이고요. 현대차는 반대로 지금 0.82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아 밸류 대비했을 때 현대 오히려 주가 업사이드 여력은 충분히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밸류 프로그램을 효과를 보고 나서 일본 완성차 업계들이 보통적으로 42% 이상까지 상승력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에 반면에 이제 저희 국내 완성차 업계들 같은 경우 뭐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그만큼의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상승력은 충분히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미 지금 미국 쪽에서도 우호적인 이제 환율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견조한 수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완성차 업계들에게는 좀 유리한 환경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까지 좀 더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 따라서 계속 좀 상승 기조 흐름들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일단 뭐 5일선을 타고 계속 이동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일단 한번 레벨업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20가지 종목 전부 다 봤는데 이 중에서 그럼 두 분이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되는데, 자,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네, 저는 바로 앞서 이야기를 했던 효성중공업을 토픽으로 꼽았고 네. 여전히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고점 뚫고 아직까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에 22만 원에서 22만 8천 원 사이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2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6천 원 라인대를 제시할 텐데 이 라인대까지
내려오면 좀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변압기 관련 효성 중공업을 보자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린 현대차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분할 매수를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가 라인에 박스를 지금 치고 있으면서 계속 물량 소화를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일단 좀 길게 기노업은 한 28만 원대까지 좀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22만 원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중장기적으로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효성중공업 오늘 시장에서 탑픽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 봤습니다. 재밌게 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